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주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티켓 예매를 할 때, 수강 신청을 할 때, 혹은 갑자기 접속자가 몰리는 핫한 웹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할 때 접속이 안 되셨던 적이 있나요? 흔히 서버가 터졌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서버가 터졌다는데 서버가 과연 뭔지, 왜 터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때 서버 컴퓨터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살짝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 문장에 집중을 한번 하고 싶어요. 서버가 터졌다. 응? 두 개로 나누어 볼게요. 서버가 있고 그게 터졌어요. 서버가 터진 거죠. 그럼 일단 서버라는 단어 먼저 살펴보자고요. 서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서버가 자세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비밀에 감추어져 있죠.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보통 하나 이상의 서버가 있고 다수의 클라이언트들, 웹사이트라면은 방문자, 게임이라면은 유저들이 되겠죠. 이 많은 유저들이 동시에 서버와 통신하는 방식을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라고 하죠. 서버 클라이언트가 아닌 방식은 대표적으로 P2P 방식이 있죠. 토렌트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푸르나 같은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에서는 하나 혹은 다수의 서버가 있어요. 아니 근데 건희님 뭐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혹은 다수의 서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만 말하시죠. 하나예요 다수예요 하실 텐데, 뭐 스타크래프트도 아시아 서버가 있고 유럽 서버가 있고 북미 서버가 있고 전 세계에 서버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다수의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어요. 이 서버가 만약 웹사이트의 서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서버가 하는 일은, 클라이언트들이 이 웹사이트의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을 하고 들어가려고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 그 순간 서버에 메시지를 하나를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지금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가겠죠. 그러면은 그 순간 서버에서는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웹사이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청이 오자마자, 야 접속 요청 들어왔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서버에 보관 중인 뭐 예를 들면 로고라던가 뭐 사진들을 유저에게 업로드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유저들은 서버가 제공한 것들을 자기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웹사이트에 이제 하나둘씩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유저가 다운로드한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유저들 컴퓨터에 꽤 오랜 시간 보관이 됩니다. 왜냐면은 한번 접근한 웹사이트는 유저들이 가까운 미래에 접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다시 그 웹사이트에 접근을 할 때 그 내용물들을 빨리빨리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유저 컴퓨터 자체에 보관을 해버리고 나중에 들어가면은 이미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들을 로딩만 하면은 추가 다운로드 없이 화면이 빨리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인터넷이 느리다고 하면은, 야 임시 파일 지워 임마, 혹은 한번 캐시 파일 지워 보시죠 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파일들을 지워 놓는 겁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유저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서버는 그 접속 요청을 받고 이것저것 보여주게 되고, 유저가 또 다른 게시판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게시판에 접속하려고 한다는 요청이 또 서버 쪽으로 가게 되고, 그 요청을 서버가 받으면은 야 이 게시판에는 이 사진이 나와야 되고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보내죠. 야 지금 유저가 이 게시판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글들이 작성돼 있냐 하면서 뭐 최근 글 10개를 긁어와서 유저들이 화면에 뿌려줍니다. 이거의 반복인 거죠. 그리고 이 웹사이트는 유저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그 서버 컴퓨터를 켜놔야 됩니다. 전기세 무지 많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서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반 컴퓨터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RSL 팀과 함께 웹사이트를 만든 게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접속자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서버 컴퓨터를 샀습니다. CPU는 i9-99K를 샀고요. 뭐 램은 32기가, 혹시 모르니까 하드도 많이 많이 장착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그 서버 컴퓨터를 냅두고 24시간 끄지를 않아요. 이 서버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윈도우 10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접속자가 많아서 좀 최적화가 되어야겠다 하면은 서버에 특화되어 있는 윈도우 서버 OS나 아니면 리눅스라는 무료 운영체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저 한 명만 들어와도 서버 안에서 하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웹사이트에 사람이 갑자기 몰린다 하는 경우에는 이 정도 사양으로는 정신도 못 차리겠죠. 그러면은 서버를 대신 운영해주는 회사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버 업체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아니 그 서버 대신 운영해주는데 얼마까지 보고 오셨는데, 응? 원래는 이 가격인데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겠죠.
물론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버도 24시간 켜져 있는 컴퓨터입니다. 사양도 더 좋을 거고 인터넷 속도도 보통은 더 빠르겠죠. 사양이 좋으면은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유저의 요청에 대해 답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구글의 서버 대여라고만 쳐도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서비스를 도와주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서버가 터진다 해서 서버는 다수의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라고 하면은 이제 터진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24시간 전원을 켜놓는 서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웹사이트 하나를 운영 중이에요. 그러다가 만약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다면은 페이지를 보여달라는 요청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기가급 인터넷을 사용 중이에요. 저는 서버의 입장이기 때문에 유저의 다운로드 요청에 대해서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만약 제 인터넷 속도가 기가라고 한다면은 1초에 1기가비트 업로드 속도를 지원해요. 최대 속도가 운이 좋아서 나오게 된다면은 1초에 125메가바이트만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유저 한 명이 요청을 보낼 때 1메가바이트만큼을 써야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적겠지만 그렇다면은 125명이 동시에 웹사이트에서 뭐 게시판을 눌러서 요청을 보내는 거는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26명이 들어와 봤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1초마다 계속 게시판을 옮겨 다니고 뭐 글도 읽는다고 한다면은 1초에 125명은 서비스 해줄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한 명은 1초간 화면이 안 보여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 1000명이 동시 접속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1000명 중에 125명을 서비스하고 그 다음 125명을 서비스를 하고 그 뒤에 125명을 서비스를 하고 하는 시간에 큰일 났네. 아니 또 글은 또 왜 이렇게 열심히 쓰는 거야? 그러면은 밑에 글쓰기 요청들이 추가가 될 것이고 그럼 서버는 계속 1초에 125개의 요청을 서비스를 해주고 뭐 다음 125명 요청을 서비스를 하는데 이 요청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얘네들을 처리를 하는데 밑에 요청을 보내놓은 사람들은 하얀 화면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 명이 된다고 하면은 뭐 상상하기도 싫네요. 만 개의 요청이 오면은 125개를 처리를 하고 나머지 약 9,800여 개의 요청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홈페이지가 먹통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하겠죠. 야 이거 터졌네. 제 인터넷은 1기가비트니까 이게 한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연 티켓 같은 걸 예매를 할 때도 티켓이 오픈될 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리고 요청이 몰림으로 앞에 거를 먼저 처리하는 시간 때문에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애초에 서버를 설계를 할 때 동시 접속 인원의 한계를 대충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매를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평균 1000명이 접속을 한다면은 1500명 정도가 동시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들어 놓겠죠. 근데 한 인기 있는 공연이 있을 때 갑자기 만 명이 들어와 버리면은 서버가 터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항상 만 명이 들어와도 잘 돌아가는 서버를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아니 평소에 1000명밖에 안 들어오는데 만 명이 잘 돌아가게 설계를 하면은 매달 필요하지 않은 돈이 나가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돈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돈을 최대한 조금만 쓰고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방법은 서버 컴퓨터를 하나 더 사는 거예요. 서버를 하나 더 사가지고 요청을 분산시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50개의 요청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서버 컴퓨터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만을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게시판에서 글 읽는 요청만을 담당을 한다면은 이렇게 성격에 따라 요청을 분산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이 많은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기 있는 갤러리에는 독립적인 서버를 하나 배정하고 또 뭐 인기 없는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뭐 5개에서 10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서버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뭐 그랬던 경우가 있었는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시판은 터졌는데 다른 게시판이 잘 돌아간다면은 아마 서버를 분산시켰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산을 아주 야무지게 해놓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크게 보면은 국가별로 일단 서버가 분산되어 있죠. 북미 서버, 뭐 유럽 서버, 한국 서버 등. 그리고 하나의 한국 서버만을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로그인 요청만을 담당하는 서버, 또 뭐 랭크 게임만 담당하는 서버, 게임에 들어가는 큐를 배정하는 서버, 뭐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뭐 스킬이나 아이템이나 데미지 계산만을 담당하는 서버, 아니면은 뭐 캐시샵 요청만을 담당하는 서버, 친구 목록을 담당하는 서버 등 아주 다양하게 나누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잘 돌아가는데 캐시샵이 안 된다거나 게임은 잘 되는데 채팅이 안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또한 네트워크 속도에 대한 한계도 서버를 터지게 할 수 있지만은
대규모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서버 컴퓨터에 CPU 성능이 부족하여서 유저가 요청한 계산을 느리게 해서 서버가 응답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어디 뭐 무한루프라도 빠지게 되면은 서버가 그 순간 멈춰버리게 돼가지고 서버가 터지는 경우도 있겠죠. 서버가 터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병목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요청이 몰리면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서버의 특성상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화면이 안 보이거나 멈춰 보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또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격자는 미리 좀비 PC를 많이 만들어 놓다거나 컴퓨터 여러 개를 준비를 해서 동시에 웹사이트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유저들이 영원히 기다리게 만드는 것의 원리도 위에 설명한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혹시 아마존의 웹서버 AWS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컴퓨터를 24시간 켜놓을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 혹은 평균 유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아주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죠. 원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서버 컴퓨터를 최대한 좋은 놈으로다가 드시란 놈으로다가 장만을 하고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컴퓨터를 하나 더 사가지고 분산을 하려고 한다면은 돈도 많이 들고 잘 분산하는 설계를 또다시 해야 되니까요. 또 사람이 다시 줄어들게 되면은 뭐 서버 컴퓨터 두 개 중 하나는 뭐 중고나라에 팔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존의 AWS는 컴퓨터의 사양이나 인터넷 속도를 아주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업그레이드와 다운그레이드를 해주게 도와줍니다.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에는 수천, 수만 개의 컴퓨터 본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AWS에 마! 나 조금만 서버 좀 대여 좀 하자 라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컴퓨터의 사양과 인터넷 속도를 선택을 하고 한 달마다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유저가 늘어나면은 클릭 몇 번만으로 나의 서버 컴퓨터의 사양을 뭐 더 좋게 뭐 CPU 개수도 늘리고 뭐 램도 늘리고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지원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디도스 같은 보안적인 위협 요소도 아마존에서 잘 막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사람이 줄어들면은 사양을 낮출 수도 있죠.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아마존의 웹서비스를 이용하여서 서비스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대형 웹사이트 같은 경우들이 AWS를 많이 사용하죠. 또 예전에 만들어진 웹사이트 같은 경우도 서버를 AWS로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훨씬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즘 나왔는데 인기가 많은 코인 관련 웹사이트들도 AWS를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팍스라는 거래소의 핑을 날려보면은 이게 IP 주소가 나오게 되죠. 얘를 한번 추적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고팍스의 IP 52.219.60.9를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아마존 AWS라고 나오죠. 업데이트 또한 뭐 디도스 방지를 위해서 뭐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디도스 방지 솔루션을 한번 거치기는 하지만 여전히 AWS 서비스하는 걸 확인해볼 수 있었고요. 코인원도 똑같죠. 또 외국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라는 웹사이트도 AWS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걸로 유명하죠. 넷플릭스에 한번 핑을 날려볼게요. 핑 날리면은 여기 넷플릭스의 주소가 나오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54.69.16.110 넷플릭스도 아마존 AWS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WS 같은 웹서버가 예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서버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매 웹사이트 같은 경우도 만약 AWS를 사용한다면은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으면은 미리 서버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은 몰려드는 서비스들을 아주 잘 서비스할 수가 있겠죠.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서버가 터지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입니다. 네, 오늘은 서버가 터지는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왜 발생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지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이 한 웹사이트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서버가 터졌을 때 이 웹사이트의 서버가 지금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럼 고지 식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